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부인은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위 만류를 뿌리치고 학교에 사표를 내고 약국을 정리하고는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모은 적은 액수의 선교비를 매월 어떤 특정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이발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을 찾아가 머리를 깎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의 일을 십몇 년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바쁘고 쪼달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자기 관내의 불우한 아동들을 특별히 돌아보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외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어떤 것들이, 어떤 힘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완전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구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떠나서 완전하게 조금의 허물이나 그런 것이 없이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된 삶조차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은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구별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초대 교회 때 성도들 사이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말입니다.
공동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 최고의 덕입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겸손도, 인내도, 용서도, 격려도, 기쁨도, 관용도, 진실도, 선함도, 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윤리, 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사랑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거울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으면 확실히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끗할 때는 확실히 분명하게 비춰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멀리 그리고 분명하게 반사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멀리 비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반사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눈으로 또는 입으로 그런 읽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사랑을 읽어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때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오해가 생깁니까? 바로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가 생긴다고는 말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해라 등등 여러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의 상태, 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도 마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힘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는 이 질문에 조금의 의심이나 갈등이 없이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다면 과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아니면 선하게 잘 자신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꼭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하게 삽니까?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인간답게 살고 예수가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막상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었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전혀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 없이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참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요즘 한국에서요, 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0.7%, 그러니까 51% 가까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죠. 다시 말하면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한창 뭐 한국 신문 복잡하죠. 뭐 누가 뭐 얼마를 주고 얼마 먹었고 뭐 요새 온노비 사건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굉장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 아이고 분노를 치솟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에 연관된 사람 중에 5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라고 하는 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착지가 아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거쳐가는 사람들, 정착자가 아니라 거쳐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인이라. 이게 우리 신분이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행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해바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해바라기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생각까지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에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는 것 제가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짓말, 이런 것이 있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거짓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거짓말. 첫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는 죽지 않는 삶.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사실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죽지 않는 삶.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삶. 이게 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시간, 재능 쓰기를 아까워하는 사람.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하는 삶.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는 죽지 않는 삶. 거짓말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삶. 거짓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시간, 재능 등등 이런 것들을 쓰기를 아까워하는 삶. 거짓말이라. 네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거짓말이라.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아무런 양심의 부딪힘이 없이 나타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안 그런 것 같이, 안 그런데도 그런 것 같이 생각하거나 믿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지,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과 육체의 정욕을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의 대적, 원수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영혼이 선하면 육체의 정욕은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일까요? 이 선과 악,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갈등이에요. 우리 속에 선만 있다면, 영혼만 있다면, 거룩한 것, 깨끗한 것만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선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악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이요 문제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전부 선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전부 악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세상을 향하여 살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가려고 하면 우리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의 정욕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 원수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지금도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정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악한 본성까지도 말하는, 우리 악한 본성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한시라도 그냥 두면 우리 생각 속에서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 악한 본성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보면 그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이런 것 봅니다. 두더지, 뭐 주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동전을 넣으면은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뭐 그냥 뭐 원숭이, 뭐 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고무망치를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는 걸 막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때리는, 그래서 이제 많이 때리는 것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한시도 그만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무망치 가지고, 말씀의 망치 가지고, 기도의 망치 가지고 자꾸 매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 육체의 정욕, 악한 본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르는, 거기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를 말합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날마다 죽는 훈련을 했죠. 베드로도 이것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는 사람만이 자기를 훈련해 갈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악한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형제의 허물을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감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이거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 그것도 바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그런 그 경험을 한두 번 이상은 다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이거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 그것도 바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그런 그 경험을 한두 번 이상은 다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요. 또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방 또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가고, 이러한 이 그 순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죠.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것.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나 물건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특정한 인물이나 다른 특정한 물건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상숭배를 금했습니까? 거기에는 바른 예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에 바르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뿌리. 교만은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죠? 뭐 자기를 특히 자랑한다든가,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당신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뭐 많이 가졌어, 많이 배웠어, 많이 있어, 많이 들었어, 많이 알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주위 사람들하고 구별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거 다 교만이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교만이고 교만의 모습이 여러 가지 않습니까? 그 교만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뿌리. 교만으로 교만이라 교만의 뿌리 그러니까 열등의식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교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낙심이 나옵니다. 나 뭐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극과 극이죠. 교만. 나는 많이 가졌고 배웠고 있고 알았고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당신들하고 다르고 자랑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교만입니다. 이것도 다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줘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들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셨던 것,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 신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신 이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게 웰페어 제도 같은 게 이게 다 성경의 이런 것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나온 거죠. 웰페어가 뭡니까?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공동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뭐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지금 잘못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만 원래 그 정신은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힘없고 약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의 질서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무섭게 다루셨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건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셨다는가, 이거 우리도 꼭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이 우상숭배와 교만과 사회의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무섭게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매일 억누르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소망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조건은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억누르라, 제어하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이 나왔죠.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삶의 조건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우리 그 대적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극성입니다. 사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죠. 자기도 자기 믿음의 모습이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 있습니까? 하면은 대답 못하죠. 그 대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서는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그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화가 날 만한 그런 환경에 그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그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화를 내면 결국 내 믿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이를 혀를 깨물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반응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래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열매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열매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누가 누군지,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모르는데 그들이 그 열매, 그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혼자 이러고 있을 때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건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어떤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라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라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절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허물과 실수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조롱하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조차도 그런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 저 사람이 자꾸 그러네요. 이런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 눈으로, 귀로, 입으로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선한 행실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우리가 소극적인 삶이라면 불신자들에게까지 우리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구분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야곱과 이삭과 원수 관계였던 그 아비멜렉,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을 쫓아냈던, 그 우물을 뺏었던 그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뺏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이삭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원수들이 고소를 받죠. 고소를 당하죠. 그런데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보니까 고소할 틈이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에게까지 고소할 틈이나 허물을 주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거룩한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기를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적인 노력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된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이, 의지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뿌리 상태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행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되 천국을 바라보는 하루하루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세대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참으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천성적으로 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제어하는 훈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 원수들에게까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증거하며 보이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모든 것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노력과 결단 그리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